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조선 왕릉 산책하다 고향 서울릉. 서울릉은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에 위치하며 경릉, 창릉, 인릉, 명릉, 홍릉이 모여있어 서울릉이라고 한다. 서북 방향으로 서삼릉이 위치하는데 불과 2.5km 정도 떨어져 있다. 구리시의 동구릉 다음으로 큰 조선 왕조의 왕실 족궁군이며 동남쪽으로 서울 은평구와 붙어있다. 1457년 세조는 원자였던 장이 죽자 길지를 물색하게 했다. 서울릉터가 길지로 간택되자 세조가 직접 답사하여 경릉터로 정하여 서울릉의 조성이 시작되었다. 서울릉은 조선 왕릉의 일부로 세계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조선 왕릉의 영문명은 로얄 툼즈 오브 더 조선 다이너스티이다. 조선 왕릉은 조선시대의 수도인 한양의 주변 지역이었던 현재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18개 지역에 40기가 남아있다. 1408년부터 1966년까지 5세기에 걸쳐 만들어진 조선의 왕릉은 선조와 그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며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한편 선조의 넋을 사기로부터 보호하고 능묘의 훼손을 막는 역할을 했다. 왕릉은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보통 남쪽에 물이 있고 뒤로는 언덕에 의해 보호되는 풍수지리의 원리에서 배산임수에 터이며 멀리 산들로 둘러싸인 이상적인 자리를 선택해 마련되었다. 왕릉에는 매장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뢰를 위한 장소와 출입문도 있다. 동굴뿐만 아니라 티자형의 목조제실, 비각, 왕실 주방, 수호분의 집, 홍살문, 무덤지기인 보인의 집을 포함한 필수적인 부속 건물이 있다. 왕릉 주변은 다양한 인물과 동물을 조각한 성물로 장식되어 있다. 조선 왕릉은 5000년에 걸친 한반도 왕실 무덤 건축의 완성이다. 2009년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는 크게 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 왕릉을 둘러싼 자연환경은 풍수지리의 원리에 의해 정해졌고 의뢰가 결합된 살아있는 조상 숭배의 전통을 위해 세심하게 조성된 것이다. 세속적인 구역에서부터 경건한 구역으로 이어지는 위계적 배치, 독특한 정당 및 오브제로 이루어진 조선 왕릉은 조선 왕조의 과거 역사를 상기시키는 조화로운 총체다.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인 오브의 세 가지 기준에 충족되어 등재되었는데 조선 왕릉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준 3. 유교 문화의 맥락에서 조선 왕릉은 자연 및 우주와의 통일이라는 독특하고 의미 있는 장래 전통에 입각해 있다.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하고 자연 경관을 유지함으로써 재래를 위한 기억에 남을 만한 경건한 장소가 창조되었다. 기준 4. 조선 왕릉은 건축의 조화로운 총체를 보여주는 탁월한 사례로 한국과 동아시아 무덤 발전의 중요한 단계를 보여준다. 왕릉은 특별한 또는 규범화된 건축물, 구조물 요소들의 배치를 보여준다. 그리고 몇 세기에 걸친 전통을 표현하는 동시에 보관한다. 또한 미리 정해진 일련의 예식을 통한 재례의 생생한 실천을 보여준다. 기준 6. 조선 왕릉은 규범화된 의식을 통한 재례의 살아있는 전통과 직접 관련된다. 조선시대의 국가의 재산은 정기적으로 행해졌으며 지난 세기의 정치적 혼란기를 제외하고 오늘날까지 왕실 및 재례 단체에 의해 매년 행해져 왔다. 조선 왕릉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무덤이 어디에 있느냐는 문제, 특히 왕릉의 위치는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왕릉은 왕족들의 마지막 안식처이기 때문에 왕족의 지위뿐 아니라 예법에 맞게 세심하게 건축된 복합시설이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무덤의 형태는 석기시대부터 청동기시대까지 만들어진 고인돌이다. 삼국시대에는 무덤 건축의 원칙이 수립되었고 특히 신라시대에는 한국 특유의 무덤 체계가 발전했다. 목재로 안쪽을 댄 넓은 구덩이를 마련해 돌로 채운 다음 흙으로 덮는 고분 방식이 그것이다. 신라가 중국과 손잡고 다른 왕국들을 정복하면서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되었는데 이때부터 왕릉은 사방을 향해 서 있는 석고, 상석 등 독특한 성물을 배치하는 특유의 개성을 나타냈다. 왕릉은 평지뿐만 아니라 산지에도 만들어졌다. 고려시대의 왕릉들은 여전히 신라 방식으로 지어졌지만 산등성이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물 사이에 지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시기의 왕릉은 정계 석주, 석등, 티자형 사당, 비석과 비각 같은 새로운 특징들도 갖추고 있다. 호랑이, 사자, 양을 조각한 성물들이 봉분을 둘러싸기도 했다.
특정한 왕이나 그 자손들의 염원을 반영한 몇몇 변형도 있지만 대체로 조선 왕조의 왕릉 건축은 일관성을 지니고 있다. 고려와 비교했을 때 조선 왕조 때 건축된 왕릉은 언덕 위에 조성되었으며 맨 위쪽에 매장지, 중간지대, 아래쪽 단의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조선 왕릉은 다음과 같이 5단계에 걸쳐 변화 발전했다. 1. 조선 초기엔 고려의 원칙이 유지된 시기, 석등과 팔각 석주를 사용하는 변화가 엿보인다. 2. 이후 국가의식이 확립되면서 조선만의 원칙이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가 되었다. 조선 왕조는 국가의 다섯 가지 의식에 대해 정한 책인 국조오래에 기초한 자체 장래 체계를 세웠다. 3. 이후 풍수지리의 원리에 주안점을 두고 능묘의 간소화가 이루어진 시기가 있었다. 칸막이가 난간으로 회벽이 석실로 대체되었다. 4. 이후 사실주의적 경향이 나타났다. 문인상이 무인상보다 더 높은 곳에 세워지는 방식이 중단되었고 성물이 실제 크기로 줄어들었다. 5. 마지막으로 왕실의 칭호가 왕에서 황제로 바뀐 것을 반영하려는 변화가 보이는 시기가 있었다. 성물의 수가 늘어나 제례에 쓰이는 단 앞에 배치되었다. 이 시기가 조선 왕조의 마지막 시기였다. 이상의 5단계 발전과 더불어 성물의 형태와 크기는 가벼운 변화를 보였지만 그 유형과 배치는 바뀌지 않았다. 세계유산 조선왕릉에서 고향 서울릉에 왔습니다. 근처에 좀 볼 일이 있었는데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구경 왔어요. 저기 창릉, 홍릉, 경릉, 순창원, 익릉, 서경원, 제실, 명릉,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매표소 이쪽에 있죠. 저쪽 주차장이고 제 차는 지금 전기로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왕릉 서부지구 관리사무소가 있고 여기 또 이제 안내도가 있네요. 여기 또 있네. 저쪽에도 있었는데 그림 그려져 있고 저기 매표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릉 역사문화관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왕릉의 분포. 서울릉에는 숙종과 인현왕후, 인현왕후의 명릉이 있고요. 숙종비 인경왕후의 익릉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조비 정성왕후의 홍릉이 있고 예종과 안선왕후의 창릉이 있고요. 추존 덕종과 소혜왕후의 경릉이 있습니다. 왕실 무덤은 세 종류로 나눠지는데 능하고 원하고 묘로 나눠집니다. 능은 왕과 왕후, 황제와 황후고 원은 왕의 사친, 왕세자와 왕세자빈, 황태자와 황태비의 무덤, 그리고 묘는 왕족과 후궁, 폐인, 왕이나 왕후의 무덤을 묘라고 한다고 하네요. 예시들이죠. 일반 사람들의 무덤도 묘라고 하죠. 그 다음에 봉분 형식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집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텍스트를 참고하시고 뭐 합장릉, 단릉, 쌍릉, 사면릉, 동원, 이강릉, 동원, 상하릉으로 나눠지는데 뭐 이런 모습들입니다. 그런 거 아니죠? 여기 VR로 채용하는 게 있어요.
VR로 굳이 안 봐도 다 보이네요, 이렇게.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처음에 저게 나왔을 때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이제는 별로 뭐 신기하지도 않습니다. VR이라는 게 너무 많아졌죠, 이제. 여기서 영상이나 보고 갈까요? 영상은 크게 두 종류인데 이게 조선왕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같고 이제 왕의 죽음에서 왕릉의 전설까지라는 영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유교의 예법에 따르는 거겠죠. 아마 제후국의 예시일 겁니다. 조선이라는 국가가 당시 명나라, 청나라를 제후로 모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얘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네, 제후국이었다는 걸. 4대 외교를 폈다는 것 자체가 제후국이라는 거죠. 네. 거짓말을 해서 좀 부풀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죠.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만들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좀 그런 좀 전근대적인 사상은 좀 바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영상을 집중해야지. 5개월 뒤에 왕릉을
전시관을 관람하고 서울릉에 왔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요. 입장료 1,000원입니다. 고향시민은 무료인 것 같고 저는 뭐 해당 사항이 없어서 천 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뭐 저렴하죠, 1,000원이면. 여기 보면 흙먼지 털이기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영상에서 그 전시관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 전시관에서 조선 왕릉에 대해서 먼저 좀 이렇게 살펴보시고 내용을 좀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기념 오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놀랍게도 주차료는 무료입니다. 예, 전기차 충전소도 있고 주차료도 무료고 좋습니다. 역시 비가 안 와갖고 우산을 안 가지고 왔는데 차에 있는데 또 이제 비가 올라가 올랑 말랑하고 그러네요. 나무 사이로 지나다녀야 되나? 사실 서울릉은 제가 예전에 고양시청에 학예사로 근무할 때 엄청나게 많이 왔었던 곳입니다. 제가 이 서울릉에 대해서 책도 썼고 뭐 강의도 많이 하고 그랬었죠.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사진은 많이 찍었는데 옛날에 책 쓸 때 사진 많이 찍었는데 영상으로 남기는 건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저 앞에 홍살문이 있습니다. 저 홍살문을 넘어가면 이제 왕릉을 제대로 살펴볼 수 있는 공간들이 나오죠. 저 앞에 정자각이 있고 그 위에 이제 봉분이 있고요. 숙종과 인현의 명릉으로 먼저 가봅니다. 서울릉에서 제일 유명한 분들이죠. 숙종하고 인현왕후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북한산성을 쌓은 왕이에요. 전국에 뭐 북한산성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성들을 쌓고 보수를 하고 그랬죠. 방어를 하고 싶은 세력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산성을 많이 쌓아서 방어를 하려고 노력을 했겠죠. 명릉은 19대 숙종과 계비인 인현왕후와 인원왕후의 능입니다. 원비인 인경왕후 김씨의 능은 인능으로 따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숙종은 18대 현종과 명성왕후의 장남입니다. 14살에 즉위하여 45년간 장기 집권하였습니다. 숙종이 집권하던 시기는 당쟁이 가장 심했던 시기로서 남인과 서인 노론과 소론의 분단과 정쟁이 심화되어 나라가 파탄해 이를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대동법의 실시, 상평통보 주조를 통한 상업활동의 지원 등을 실시하여 많은 치적을 남겼죠. 또한 북한산성을 1711년 축조하여 현재의 모습을 만들고 같은 시기 북한산 성인궁지를 조성한 왕이기도 합니다. 인현왕후는 인경왕후의 뒤를 이은 숙종의 두 번째 부인입니다. 후사가 없는 죄로 희빈 장씨에게 왕비 자리를 빼앗겼다가 갑술왕국으로 서인이 정권을 잡으면서 복귀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악화로 7년 만에 사망하였는데 희빈 장씨의 저주 때문이라는 썰도 있습니다. 여하튼 덕분에 희빈 장씨는 인현왕후 덕분에 사사되었습니다. 인원왕후는 숙종의 제2계비이며 경은 구원군 김주신의 딸입니다. 김주신 묘 및 신무비는 고양시 대자동에 있습니다. 원래 인원왕후는 명릉에서 400여 곳 떨어진 언덕에 자신의 자리를 잡아두었는데 영조가 현재의 위치에 능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가 정자각이죠. 여기가 그 묻혀 계신 왕들을 위해서 제사상을 차려내서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공간입니다. 귀신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네. 역대 제왕과 왕후에 대한 제왕의식. 7월 13일, 양력 7월 13일에 하고, 숙종과 인현왕후와 인원왕후의 등에 네, 한다는 것이죠. 먼저 제관들이 정자각으로 쭉 나가고 이렇게 전향충례를 하는데 향과 축을 전달하는 의식을 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취위, 재향을 모시기 위해 재관들이 자리에 서고 국궁사배 네 번 절을 하고 진선, 탕과면, 전증을 올리고 초헌례, 아현례, 종헌례 현관들이 차례로 잔을 들어 올리고 망루, 충문을 채우고 망루 위에서 충문을 채우고 예필 모든 일을 마쳤으면 고한다. 계단을 안 하고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도 올라올 수 있게 해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망루이죠. 충분 불태우는 사초를 지금 하고 계신가 봐요. 잔디 보석으로 저 위에 보면은 이제 홀에서 그 혼위석이 있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저기 왕과 왕비의 그 영혼이 그 거기서 앉아가지고 계시다가 여기 제사상을 차리면 이리 내려와서 드시는 거죠. 네. 이번에 이집트를 가보니까 이집트에도 비슷한 그런 생각을 가진 시설들이 많이 있었죠. 이제 혼이 무덤에 있다가 제사를 지낼 때 밖에 나가서 음식을 먹어서 먹으니까 매일매일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 제사를 지내는 사제들이 거기와 관련된 영상을 제가 또 유튜브에 올렸죠. 이게 아주 먼 나라고 아주 시기도 많이 벌어지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비슷하죠. 이게 서로 영향을 서로라기보다 역사가 빠른 쪽에서 역사가 늦은 쪽에 영향을 많이 준 걸 수도 있고 어쩌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둘 중에 하나이겠고 어쩌면 우연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많은 공통점이 있을 때는 우연이라고 우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인간의 본성이거나 생각하는 게 비슷하다거나 이제 그것 중에 하나일 텐데 네, 저는 그런 것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걸 유심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기 위에 이렇게 울타리가 없어가지고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관련된 근무를 할 때는 또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기 뭐 관계자도 아니고 또 저렇게 울타리 쳐져 있고 사람들이 못 올라가게 하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명릉에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이렇게 숲들이 울창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서 왕릉들이 다 이렇게 숨겨져 있죠. 이 나무들이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죠. 아주 자연스러운 울타리가 되는 거죠. 이쪽엔 뭐가 있을까요? 바로 명릉과 명릉 숲종과 인연왕후의 표석이 있습니다. 표석의 내용도 나와있죠. 이렇게 바로 이 표석에 이 내용이 쓰여있는거죠. 네, 이 앞뒤에 쓰여져 있습니다. 뒤는 지금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 잘 들어야죠. 또 안들어갑니다. 저는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굳이 안들어가는데. 네, 뒤에 보면 내용이 쓰여있습니다. 이 앞에 이렇게 써있고 뒷면에는 이런 내용이 이 왕릉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주는 일종의 안내판 가진 거죠. 안내판. 표석 주변으로 이렇게 비각이 예, 만들어져 있습니다. 비가 있는 그 비를 보호하는 건물, 그걸 이제 비각이라고 하지요. 이제 정자각 옆모습도 사진으로 한번 찍어주고, 여긴 좀 땡겨서 한번 찍어볼까요? 밑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그림이 별로 이쁘지 않네요. 예. 명릉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은평구 쪽에서 볼일을 보고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온 건데, 오는데 뭐 거리, 위치에 따라 틀리겠지만, 은평, 서대문구 이런 쪽에서는 한 20분 내외면 이 서울릉에 도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안 막힐 때는. 뭐 막힐 때야 뭐. 30분도 걸릴 수 있고 40분도 걸릴 수 있겠지만 보통 안 막힐 때는 그래서 오래 안 걸리기 때문에 시간 내셔가지고 예, 구경 오실만 하다. 여기 근처에 오시면은 맛있는 데가 엄청 많죠. 여기 갈비집도 많고요. 예, 보통 왕릉 주변에 이제 갈비집이 많죠.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예, 고기를 많이 쓰고 하기 때문에 그 근처에서 이제 관련된 그 식재료랑 그 음식 다루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이 고양시도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이 근처에 갈비집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어집도 굉장히 많이 생겼고 장어 문화는 사실 일본 일제시대 이후에 이제 생겨난 것이긴 하지만은 이제 여기가 이제 몸보신 하러 많이 온다는 소문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또 그런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미역국도 팔고 요새는 여기 멋진 카페도 많아요 주변에. 그래서 우리 고향 시민들이 여기 근처에 올라오시기가 참 좋은 공간이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요새는 잔디를 그냥 얘가 이렇게 깎아버리나 보네. 옛날에 사람이 더 잘랐는데 인간들의 일자리가 하나씩 없어지고 있어요. 네, 보시다시피 답사하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충문을 들고 가는 길 오른쪽에 어로로 걸으세요. 재앙을 드리러 온 왕이 걷는 길입니다. 이 길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쪽이 어르고 향로로는 걷지 말아라. 이거죠. 예의에 어긋난다. 이거죠. 명령에 대한 설명이 조금 나와 있습니다. 여기 존자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조선 19대 숙종과 두 번째 왕비 인현왕후 민씨, 세 번째 왕비 인원왕후 김씨의 능으로 되어 있고, 정자각 쪽에서 능을 바라보았을 때 오른쪽에 있는 쌍능, 저희 방금 보셨죠? 쌍능이 숙종과 인현왕후의 능이고, 왼쪽에 하나만 써 있는 저것이 바로 인원왕후의 단능이 되겠습니다. 숙종은 음식물 주류 이런 거 가져오면 안 된대요. 숙종은 14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세 차례의 환국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했고, 대동법을 전국을 실시했고, 화폐 유통, 상평통보를 유통했네요. 그다음에 백두산 정개비 설치, 왕실 교육 확립 등의 업적을 남겼다고 네,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숙종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시면 많이 나오는데, 네, 뭐 엄청나게 에너지가 넘쳤던 그런 왕이죠.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능으로 앞에 명태어장이라는 명태우리 집이 있고, 여기에는 통큰 뭐야? 장어야? 장어집. 네, 물론 이렇게 바로 갈 수는 없어요. 담장이 있어가지고 주차장을 통해서 나가야 되죠. 예전에 주차장은 이쪽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이쪽에서 봤지만 예전 주차장은 저쪽에 있었어요. 네. 저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옛날 한창 일할 때는 저쪽에 주차장이 있어서 지금 제가 카메라로 비추고 있는 여기로 이제 들어왔죠. 네, 명랑 나눠져 있었어요. 양쪽이 관리하기는 편한데, 예. 그 동선이 막 갈라지니까 그런 측면이 좀 있었죠. 나중에 정비기 수립해서 아예 주차장을 한쪽으로 확 빼셨죠. 명릉 옆으로. 사람들이 또 아무도 없어졌어. 아까 많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 제실 옆에 주차장이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도 저기 수쪽이 좀 있죠. 구멍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죠. 수쪽으로. 제실 옆쪽은 그 보수와 관련된 시설 그 일들을 하시는 그 문화재 국룡보수단이 근무를 하시는 곳인 것 같아요. 외부로 보니까. 옛날 뭐 여하튼 여기 제실이에요. 왕릉의 소화 관리를 위해서 능참봉이 상주하던 곳으로, 능을 관리하는 능참봉. 재례시에는 재관들이 머무르면서 제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준비를 하던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 안쪽이 제실이 있고, 두 번째가 행랑채들이 있었던 거죠. 제실이 이제 능참봉이 있었던 건물이고, 행랑채가 대문, 부엌, 마구간, 창고 등이 있었던 곳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니까 해보시죠.
그쪽이 제시이고 능천봉이 있었던 여기가 행랑채. 여기 문이 닫혀있죠? 누나 엔터입니다.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먼지가 좀 이렇게 흐려져 있죠? 이곳과는 항상 이렇게 닫혀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있을 때는 열을까요? 이게 뭔가 나중에 적정한 시기가 되면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지금도 활용하기 참 좋은 공간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런 데 앉아 있는 거 좋아해서 저런 공간이 좀 어떤 다른 공간으로 이게 뭐 예 이 공간의 원래 기능과 관련된 뭐 음식이라던가 다과라던가 이런 거를 좀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시 사용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있고. 근데 이게 뭐 저 능산봉이 지금 계시는 건 아니니까. 서울릉 해장국 저기도 꽤 유명한 집이죠. 저도 저기 많이 갔었는데 저기가 해장국이 이렇게 맵지 않고 담백한 된장이 풀은 된장 풀어서 만드는 그런 해장국집이 옛날에 맛있었어요. 그 여기 고양시에 있었던 그 정동일 위원님이라고 지금도 계신데 그분이 저기 소개해 주셔가지고 저도 몇 번 따라가서 먹은 적이 있죠. 예, 가격도 저렴하고 공무원 월급으로 와서 먹기에는 괜찮은 그런 곳이었죠. 수경원은 일로 가고 순창원은 일로 가라고 하는데 저는 수경원 쪽으로 가겠습니다. 평일 오후에 오면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왕릉이고 이게 또 화장실 같은 것도 바로 옆에 있어서 네, 굉장히 좋습니다. 편의시설도 많고 또 물도 이렇게 졸졸졸 흐르고 벤치도 있고요. 네. 조용하게 이렇게 사색하고 그러기에는 참 괜찮은 곳이다. 왠지 공간이 좀 책하고 어울릴 것 같아요. 네, 책. 시끄럽게 뭔가 하고 사람이 많고 번잡한 거 이런 것보다는 좀 책하고 어울리는 공간으로 좀 조성되면 좀 운영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런데 요새 우리나라가 그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겨울하고 여름은 뭐 덥고 추워서 안 되고 봄하고 여름은 미세먼지, 뭐 황사 등등에다가 굉장히 기간이 짧아졌고 그래가지고 요새 참 야외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시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왕릉 같은 경우에도 이게 다 야외인데 그렇다고 여기에 막 실내 공간을 엄청 만들고 이러는 거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고 야외활동 시기에 왕릉을 적합하게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굳이 왕릉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야 되나 또 그런 생각이 들고 저처럼 이렇게 이렇게 답사하는 느낌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구경한 사람들한테 열려서 이렇게 보기만 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문화재가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경쟁적으로
모든 문화재가 다 그렇게 막 시끌벅적하니 막 사람들이 많이 와야 되고 막 그런 목표로다가 관광 나오나 하고 그런 거는 뭐 생각해보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다. 제가 옛날에 문화재 활용 사업할 때는 왕도도 사람들이 많이 왔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조용하고 좋잖아요. 이렇게 어르신들도 이렇게 구경 오셔가지고 천천히 살펴보시고 간간히 다니는 사람들 목소리도 들리고 이 남의 무덤 보는 게 그렇게 재미는 없는데 이렇게 어르신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아까 명릉에서는 묘비 주변으로 비각이 있었고 들어가지 말라서 뒷면을 못 봤잖아요. 여긴 뒷면이 이렇게 있죠. 네. 저분들이 안내판을 다 보신 것 같아서 저 안내판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또 같이 봐야죠. 추존 장조 생모 영빈의 무덤이다. 수경원은 원래 연세대학교 내에 있었으나 1968년 현재의 자리로 이장하였습니다. 1899년 고종 36에 정자각과 비각을 새로 신축하고 비석도 새로 세웠는데 정자각과 비각은 연세대학교 내에 그대로 남아있어 비각과 비석이 서로 떨어져 있습니다. 영빈 이씨는 영조의 후궁 가운데 가장 총애를 받은 후궁으로 세상을 떠나자 영조는 후궁 가운데 으뜸의 격식으로 성대하게 장례를 치르도록 명하였습니다. 원래 터가 여기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 지역성, 공간의 위치 이런 거 꽤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후세에 옮기고 있기 때문에 관련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연세대학교 박물관이 있는 100주년 기념관 뒤편으로 가면은 저 터가 있어요. 네. 세브란스 병원 옆에. 주변으로 나무가 모아져 있습니다. 답사라는 게 이게 막상 나오면 굉장히 재밌어요. 나오면 재밌는데 출발할 때 좀 귀찮고 막 이런 게 있죠. 꼭 저런 것 같죠. 그러니까 헬스장 갈 때 헬스장 가기 싫잖아요. 근데 막상 헬스 오면은 운동하고 그러면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죠. 물론 저는 헬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뭐 아침 수영이라든가 뭐 다 그런 느낌이죠. 현재 시간이 5시 정도 됐네요. 여기가 아마 관람이 6시까지 일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은데 뭐 저도 6시 정도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마침 잘 온 것 같습니다. 비가 오고 하니까 향기가 더 나는 것 같아요. 오, 여기 오랜만이네요. 여기는 조선왕릉 중에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정자각이 있는 그런 릉입니다. 이름하여 익릉, 날개 익자 써서 익릉이라고 하죠. 가보시죠. 정자각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아까 명릉에 이어서 사초지 잔디 고속운송하고 있네요. 숙종비 인경왕후의 능입니다. 이 능은 19대 숙종의 정비 인경왕후의 능입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곳에 위치하여 홍살문에서 시작되는 참도가 큰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경왕후는 천연두 발병 8일 만에 사망합니다. 20세에 사망하였지만 세 딸의 어머니였으며 두 딸은 그녀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마지막 남은 딸도 곧 사망하였습니다. 능의 형태는 숙종 영간에 거시면서도 성물을 간소화하라는 명 이전의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국조 오레이의 제도를 따르면서 부분적으로 임진왜란 이후의 양식을 그대로 지니고 있습니다. 왕조실록에 보면 숙능의 양식을 따라 조성하였다고 하네요. 따라서 정자각은 당시 유행하던 익실이 딸려 측면 정면으로 한 칸이 늘어난 전면 다섯 칸 측면 다섯 칸의 것으로 세웠고 장명 등과 망주의 대적에 꽃무늬를 새긴다든가 망주의 귀에 구멍이 사라지고 상향하는 새우를 새겨 넣은 점은 임진왜란 이후의 양식적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숙능의 양식에 따라 능에는 난간성만 둘렀다고 해요. 저기 올라가면은 아까 이제 병풍석을 둘렀는데 여긴 난간성만 둘렀다고 하고 정자각은 맛배지붕의 건물인데 익낭이 있다고 해요. 익낭은 문의 오른쪽과 왼쪽에 이때서 지은 행당인데 저 앞쪽으로 보이시나요? 저기가 바로 익낭입니다. 바로 여긴 거죠. 자, 익낭 올라가 보겠습니다. 경사가 좀 있는데 제가 지금 땀을 좀 흘리고 있는데 아주 기분 좋은 땀입니다. 이게 숲속에서 흘리는 그렇게 덥지도 않고 운동위에서 나오는 땀이죠. 소금물. 아, 익능, 저는 익능 참 마음에 들어요. 이뻐요. 홍살문을 지나서 향로가 있고 어로가 있고 저는 어로하고 옆에 있는 잔디밭으로 가고요. 계획이 없던 답사도 하고 운동 좀 되네요. 지금 서울시청에서 근무하는 제 구선이라는 후배랑 이번 주 일요일 자전거 타기로 했는데 그 후배의 석사 논문이 이 정자각 이 주제예요. 익능 정자각 참 이쁜 것 같아. 뭔가 날렵하고 무겁지 않고 이런 다양한 흔적들도 잘 남아있고
기초구 작업을 하고 있어갖고 뭐 사초가 작업을 하고 있어서 좀 깔끔하진 않은데.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오실 때는 조심하세요. 깊은 숲에 들어가지 마시고 뱀 조심해야 됩니다. 있는 표석입니다. 또 못 들어가긴 했네요. 뭐 표석이야 뭐. 땀이 많이 났어. 땀이 많이 나서 모기들이 엄청 달려들 것 같아요. 안 되는데. 문화재 옛날에 수리기술 공부할 때 정자각 구조로 해가지고 엄청 외우고 그리라 그러면 그리고 막 했었는데. 이제는 그리라면 아마 못 그리겠죠? 많이 까먹어가지고. 보면서 설명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이 이거 그대로 똑같이 그려봐라 하면 못 그릴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느 정도는 그렸는데. 눈앞으로 막 모기들이 엄청 웽웽거려요. 이 건물은 뭘까요? 아까 설명에도 있었는데 한번 맞춰보시죠. 제가 잠시 후에 정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능마다 있는 시설입니다. 없는 능도 있을 거예요. 근데 원래는 다 있었습니다, 능에. 근데 없는 데는 뭐냐, 없어진 거죠. 네, 없어진 거예요. 이것도, 이거 뭘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정답은 제가 이따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생각보다 그림 같죠? 이렇게 쫙쫙 뻗은 나무도 멋있지만 이렇게 휘어져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쫙 휘어져 있는 이런 나무들도 굉장히 멋있죠. 뭔가 정신적으로 굉장히 힐링이 되죠. 그 이집트 무덤들하고 우리 조선왕릉 무덤들하고 비교해 보시면 경관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데, 예, 거기는 정말 약간 기억나는 색깔이 노란색이거든요. 그냥 노란, 그냥 노래요. 사방이 다 나무도 없고 노란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예, 녹색이 많아요. 무덤들이 보면 주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 굉장히 놀랐겠지만 이집트 사람들도 우리나라 이렇게 왕릉 와서 보면은 굉장히 놀라울 거예요. 야, 이렇게 생겼냐. 굉장히 푸릇푸릇하고. 동아시아가 이런 경향이 많죠. 네, 한중일이.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우리나라에 먼저 오면은 굉장히 놀라워할 것이다. 자기네들과 다른 이 주변 환경, 경관에 대해서.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야? 커다란 맷돌이죠? 이게 뭐가 여기 왜 있을까요? 이게 원래 이 자리였다면 이 근처에서 뭔가 대규모로 음식을 했었다는 거죠. 이게 원래 이 위치가 아니었다면 관계없고요. 근데 원래 이 위치겠죠? 땅속에 이렇게 파져 있는 거 보면은. 자, 저희는 지금 여기 있는데요. 익릉에서 내려왔어요. 여기로 가면 이제 산 속으로 가는 것 같아. 네, 이쪽 길로 가는 거죠. 이쪽 가면 이쪽으로 가면 산 속으로 가는 건데, 저는 이 산 속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쪽으로 와서 순창을 갔다가 경릉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싶어요. 창릉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왜냐면 아주머니들이 절로 가셨어요. 네. 저는 좀 바르게. 깨구리 정신으로. 5시 15분. 많이는 못 갈 것 같은데, 여기 나가는 시간도 있어가지고. 한 군데 정도 더 보고 천천히 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새소리 들리네, 새소리. 예,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 소리를 잘 저장을 해줄지 모르겠는데. 오,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 네. 아주 편리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왕릉이, 조선 왕릉이 40기가 넘는 왕릉이 세계유산 등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왕릉이 사실 다 비슷한 형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가나 저기가나 이렇게 엄청 막 대단한 감동을 주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뭐 차이점을 많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엄청난 차이는 없죠. 비슷한 형식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쪽 분야에 엄청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면 다 돌지 않아요. 그리고 돌 필요도 없죠, 사실. 그냥 이렇게 가끔가다 와서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는 순창원. 순회세자와 봉해빈의, 예, 원이 되겠습니다. 릉 밑에 원이 되죠. 세자니까 원이 되겠죠. 순회세자는 13대 명종의 장자로 태어나 1557년에 7세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었으나 13세에 요절하였습니다. 봉해빈 윤씨는 윤옥의 딸로 1559년에 세자빈에 책봉되었으나 순회세자가 요절하자 30년을 홀로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혼유석, 혼령을 누리는 곳으로 상석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는 좀 애매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 부분은. 상석은 말 그대로 그 제사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여기 왜 저렇게 표시를 했을까? 주로 이제 묘에 가면 상석이 많죠. 근데 묘에서는 그 상 위에다가 제사상을 많이 차리잖아요. 내가 잘못 알고 있을까? 4군데? 이 정도 보면 된 것 같아. 돌아갈 시간도 됐고. 근데 약간 그 방금 잠깐 그 생각을 했어요. 술래길 같은 느낌? 이게 조선하는 길이 3개 넘으니까 이거를 술래길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깐 했는데, 야, 아닌 것 같아요. 예, 술래길은 말 그대로 이렇게 술래를 하면서 느끼는 어떤 감흥이라던가 어떤 사색 뭐 그런 것들과 관련이 좀 있고, 그 술래를 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왕릉길이 다 이렇게 좋고 그렇다고 해서 이 길을 술래길로 만든다 하는 거는 좀 의미가 뭐 좋은 것 같진 않고, 다만 저런 건 있죠. 뭐 이렇게 도장 깨기식으로 해가지고 왕릉을 이렇게 나는 다 돌았다 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뭔가 이렇게 도장 깨기 느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느낌으로 뭔가 타이틀을 만들어 갖고, 예, 사람들을 이렇게 왕릉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작전도 괜찮겠지만은, 역시나 굳이 그럴 거 있겠나,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긴 이쯤에서 화장실 하나쯤 있어줘야죠. 왜냐면 이게 저런 화장실 안 만들어주면 이게 마음이 급한 여러 그 자제력이 좀 부족한 어린이들이나 아니면 이제 신체적으로 좀 이렇게 자주 화장실 가셔야 되는 어떤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거리마다 화장실이 좀 있어줘야 되죠. 이런, 안 그러면은 막 이런 나무 밑에 살 거 아니에요. 뭐 내가 어떡하냐, 나오는데 뭐 이런 식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재 경관 뭐 여러 가지 보호를 위해,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화장실이 아주 여기저기 있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전 이제 슬슬 주차장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맹꽁이 서식지래요. 이 소리가 맹꽁이 소리인가?
내가 오니까 조용하네. 주변에 있나 봐요. 자연이 잘 보호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게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주말에는 좀 사람들이 있겠죠. 여기 밥 먹으러 되게 많이 오거든요. 오늘 서울 온 김에 산책도 되게 많이 하고 걷기도 되게 많이 걷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오늘 운동할 거는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겠고 맛있는 저녁에 대한 죄책감도 많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제실 나왔습니다. 아까 여기로 들어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아, 벌레가 많아가지고 어디 앉아있고 싶어도 벌레가 많아서 못 앉아있겠네. 아, 이게 현실과 이상의 괴리입니다. 이게 저기 물 졸졸졸 흐르는 거 이런 것도 영상으로 한번 담고 싶은데 집에서 막 벌레들이 막 꼬여가지고, 아유, 지금도 옆에 막 벌레들이 많아요.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 거예요. 어선 차 안으로 도망가야 되겠습니다. 주변에 이쁜 카페들도 많아요. 바이 카페, 카페 산책. 서울 경관 보면서 커피 한잔 하면 좋겠죠. 6시 전에 나가래요. 아, 푸릇푸릇하다. 푸릇푸릇해. 단풍나무가 있는 거 보니까 가을에도 참 좋겠네. 흙이 참 좋네. 이게 비가 와서도 이렇게 진창이 아니고 이렇게 약간 마사가 섞여 있어가지고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 푹 이렇게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네, 발이. 그래서 걷기가 참 좋네요. 물론 이제 비가 엄청 많이 오면 이것도 막 푹푹 들어가고 안 좋겠지만, 네, 지금은 좀 좋습니다. 지금 딱 좋네요. 걷기에. 근데 저기 차도 가까이 있으니까 바로 차 소리가 나네요. 저 안에서 하나도 안 들렸는데. 네. 오늘 저 몰랐는데 주차료가 공짜라는 게 참 매력적입니다. 주말엔 공짜가 아니겠죠? 아닌가? 주말에도 공짜라서 여기 맨날 차들이 막 미어지는 건가? 다시 명동 왔습니다. 이제 광릉은 저런 그 전기 뭐 운송수단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거 타고 다니시면 좀 부럽지 않으세요? 나만 그런가? 아까 제가 이거 뭔지 제가 물어봤었죠. 이게 바로 대위라는 겁니다. 대위. 여기 보시면 현관이 재례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곳으로 이곳에서 절을 내배한다고 하고 판위라고도 한다고 해요. 자, 이게 배위 혹은 판위라고 합니다.
자, 13번. 아, 저거일 거야. 아까 제가 이게 뭘까요? 물어봤었죠? 네. 뭘까요? 바로 수복빵입니다. 수복빵은 능을 지키는 수복들이 근무하던 건물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여기 수복방이 있었지만 복원이 안 되어 있었어요. 저거는 복원을 한 것이죠. 수복방을 복원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시설들은 어느 능에나 다 있습니다. 원래는 자 맞추신 분 계시죠? 네, 많이 맞추셨으라 생각이 되고 여기 뒤로 이렇게 볼록 쳐다온 니은자 거꾸로 놓은 것 같은 시설 있죠? 이게 굴뚝이죠. 예. 굴뚝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온돌방 구두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구두리 있어야 부엌이 있죠. 그래서 음식도 하겠죠. 예. 적정한 시간에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구 잘했네요. 정말 오랜만에 왔는데 다음에는 여기서 멀지 않으니까 서삼릉도 한번 가보고 오랜만에 해야 되겠네. 아 근데 서삼릉도 아, 벌레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많이 더워지기 전에 가야 되나. 벌레와의 싸움이야. 벌레와의 싸움이야. 공기는 참 좋은데 흙먼지 털기 흙먼지 털게 없어요. 땀이 났을 뿐이지. 왕릉천행 버스를 타고 떠나는 왕릉여행 능침 특별관람 공연체험 프로그램 괜찮겠네요. 아이들 있는 집은 저런 데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충전이 잘 되었나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아 저기 제가 충전을 하고 있네요. 참고자료 심증용저 2013년 기네스북 북한산에서 세계유산 조선왕릉까지 유네스코와 유산 홈페이지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